원조 대비 박지훈 선수가 공격 전개합니다. 이 리오넬 리엄스 선수를 출범 선수가 어떻게 막아낼지 이 선수의 하드웨어를 볼 수 있는 오늘 경기가 되겠어요. 네, 그렇죠. 높게 크리스 틸먼 떨밑에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저스틴 틸먼. 일단 틸먼 선수도 KBL 모드에서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림 아래쪽에서 점프를 했을 때 서던트 점프로 손이 백보드 중간 그 위쪽까지 올라갈 정도의 탄력을 지니고 있는 선수라 그래요. 정말 맞기 어려운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선수는 꾸준히 석점 능력을 상승을 했고요. 높은 패스를 잡아서 그대로 올립니다. 다시 득점 성공. 리바운드와 득점을 동시에 추가하는 저스틴 틸먼입니다. 젊은 선수라서 그런지 굉장히 패기가 넘쳐 보입니다. 네. 가로채기 윤호영입니다. 짧게 전달. 김현호 주는 척. 다운 패스. 윤호영 잡고 틸먼에게. 네. 립을 찢어놓습니다. 저스틴 틸먼. 자, 올 시즌 원주 DB에 굉장히 좋은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왔다라고 소문이 그러게요. 많이 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네. 야, 이 선수가 올 시즌 어떤 덩크 쇼를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